북한이 최근 대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신호라고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진단했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또 자신은 지속적인 외교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5일 조지 워싱턴 대가 주최한 화상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면서 국제사회와 어떤 조건에서 다시 관여할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성명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배경으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사 연설 등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힌 비건 전 대표는 이어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recent actions including the reopening of the hotline with South Korea may in fact be intended to set in place set in motion a series of engagements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political outcomes in South Korea next year. 비건 전 대표는 이어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진전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은 그런 제한 없는 제안은 싫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requently resorts to a statement which is that they will meet the North Koreans anytime, anywhere without conditions. I have to tell you my experience is the North Koreans hate that kind of open-ended suggestion.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함께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VOA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을 하면서도 그 문제만 따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비핵화는 미국 대북 외교의 가장 큰 우려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 회담 전 평양을 방문했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은행을 잘 몰랐던 일화를 소개하자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금융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My experience is that those North Koreans dealing with foreign exchange and trade are very sophisticated. They operate well. They've learned how to evade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to continue to pursue the income earning and spending in hard currency. They have learned to exploit SWIFT. Think about the Bangladesh bank heist. They've learned how to conduct major insurance fraud. 한편 진리 윌슨 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 봉쇄를 통해 바이러스는 물론 정부의 유입을 막아 사회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